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분석 담당하고 있는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일라엘 일리 1분기 실적과 향후에 주목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100조 원 이상에 기대되는 거대 비만 시장에 릴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주목할 만한 부분, 적응증 확장이나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보시면 릴리는 매출액단에서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2% 정도 좀 실적이 덜 나왔는데 이익단에서 보면 EPS 기준으로 한 6% 정도 더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6% 상회했는데요. 이 숫자는 전년 동기 23년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26% 성장한 결과이고요. EPS는 60% 가까이 성장한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릴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부별로 첫 번째는 당뇨 비만 쪽,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쪽이 있을 테고 당뇨 비만 부문이 이번에 31%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릴리는 굉장히 많은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항암제도 있죠. 버제니오라는 유방암 치료제 CDK4/6 이니비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도 1분기에 30% 가까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가면역 질환 탈츠라는 약품을 기반으로 해서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릴리가 또 가지고 있는 분야이죠. 뉴로사이언스 부분, 중추신경계 분야에서도 엠갈리티라는 약품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릴리는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젯바운드와 마운자로를 기반으로 한 당뇨 비만 부분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게 이번에 거의 30% 가까운 탑라인 성장을 달성하게 된 원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도 이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터제파타이드의 당뇨 브랜드가 마운자로이고요. 터제파타이드의 비만 브랜드가 젯바운드입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2분기나 3분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공급도 많이 채워지면서 이 부분에서의 성장이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에 마운자로가 12조 원에서 13조 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젯바운드가 거의 5조 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고성장은 계속된다. 비만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회사가 얼만큼 공급을 잘 맞추냐에 따라서 가이던스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때 매출액을 거의 5% 가까이 가이던스를 올렸고 이익단에서 10% 가까이 그 가이던스를 올렸는데요. 이게 연간으로도 계속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릴리의 주가 키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만 시장인데요. 노보노디스크와 릴리가 계속 경쟁해서 가고 있습니다. 암젠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다크호스로 좀 등장을 했지만 위고비가 출시가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효과가 좋은 젯바운드가 출시가 지금 된 상황이고요. 이거를 잡기 위해서 노보노디스크는 카그리세마라는 약품을 출시를 할 거고 위고비의 경구제형을 출시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또 대항해서 릴리는 경구용 제형인 올포글리프론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효과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레타트루타이드라는 약품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릴리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마켓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2개월 선행 PE 기준으로 봤을 때 50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파마들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이런 적은 사실 뭐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적에서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비만 마켓에서의 릴리는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보는 선두이지만 후속으로 도출하는 데이터들이 릴리가 지금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그거 외에도 항암제나 중추신경계 쪽에서도 파이프라인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단기간에 좀 중요한 이벤트는 뭐가 있나라고 보면 이 터세파타이드라는 젯바운드의 메쉬라는 대사 이상성 지방 간염에 대한 메쉬에 대한 데이터 최근에 성공을 했다라고 임상 이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한 디테일 데이터가 6월 달에 공개가 될 계획이고요. 또 중요한 적응증이죠. OSA라는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도 릴리가 긍정적인 데이터를 도출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요거에 대한 디테일 데이터도 6월 달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요게 아마 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릴리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릴리가 알츠하이머 마켓을 타겟해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완료가 됐죠.
알츠하이머 마켓 같은 경우에는 레카네맵이라는 레켄비라는 브랜드로 출시가 된 에자이와 바이오젠의 약품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하나가 출시가 돼서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뭐 안전성이나 유효성이나 혹은 그 보험에 대한 허들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은 잘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후속으로 지금 출시될 약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도나네맙이라는 약품이 릴리에 있는데요. 이 릴리는 유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먼저 출시된 에자이와 바이오젠의 약품보다는 유효성이 더 좋은 상황이고 안전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슈 때문에 FDA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이제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게 6월 10일 날 아마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6월 10일 전에 브리핑 문서가 발표가 될 텐데 그때 FDA의 스탠스를 좀 볼 수 있을 거고 허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내년도 초 정도에는 이 도나네맙을 미국에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릴리에 대해서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릴리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올 하반기 공급 문제에 따라서 공급이 충분히 맞춰준다면 실적 컨센서스를 계속 상회하면서 24년도 가이던스를 계속 올려갈 것이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R&D 이벤트는 6월 달에 모여있는 터세파타이드의 추가 적응증 업데이트와 그리고 6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도나네맙이라는 알츠하이머 약품의 자문위원회 개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라이 릴리의 1분기 실적 리뷰 인덱스 리서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